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은 무슨 촬영인가요? 오늘 아버지 차를 좀 끌고 나왔는데, 우리 또 아버지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잖아요. 없으면 불편한데. 맞아요.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HUD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나이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줄 거. 크, 진짜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다 해소가 됐어요. 바로 일단 만도 대기업이죠. 만도에서 나온 완전 최신형 SHUD하고 HUDT라는 제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2세대 최신형 제품으로 양방향으로 이제 통신을 전달하게 돼요. 근데 그의 장점이 이따 또 한번 설명드리고, 먼저 핸드폰 연동이 필요 없는 이 SHUD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출장 장차 할인 쿠폰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거나 내가 선 같은 거 좀 매립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이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굳이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하여튼 이런 쿠폰까지 준다는 거, 요거는 다 필요 없어요. 요거 선 있거든요. 여기 연결하고 요거만 꽂으면 돼요. 그럼 바로 GPS가 연결이 돼요. 자, 바로 GPS 연결된 거 보여요? 이거는 뭐 따로 연동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바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 그러면 정말 아무 어플도 안 깔아도 돼?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이 GPS라든지 우리나라의 지도, 막 신호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바뀌잖아요. 그럼 그런 GPS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HUD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 어플만 깔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끔씩 실행해 주는 건데 요 어플만 하나 깔면 돼요. 설치해 주시고 요 스마트 HUD 어플을 깔면은 일단 회원가입만 해도 1년간 요 어플을 무료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하신다고 요거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이미. 그러니까 따로 블루투스 페어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그럼 저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단 업데이트만 해도 이제 1년 연장이 됐죠, 무료로. 그리고 여기서 결제하기 들어가면은 여기서 신용카드를 쿠폰 결제, 그럼 아까 받았던 1년 무료 쿠폰 다운로드 요거, 요 번호를 입력하면 1년이 또 추가가 돼요. 2년간은 무료로 이 어플을 쓸 수가 있어요. 계속 맵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요. 여기 이제 환경 설정 들어가서, 저 우리 HUD 있잖아, 저거 밝기 설정도 다 나오고 엄청 밝아지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볼륨 크기까지 얘가 비품으로 다 알려주거든. 그리고 전체 모든지 과속 카메라만 볼 것인지, 내 차가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음성 안내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비품으로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내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진짜로 너무 선명해.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 HUD를 달면은 이제 내가 이 밑에 계기판이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드폰 연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차에 탔을 때 핸드폰 끄고 키고 어플 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끔 업데이트 할 때만 아까 알려줬던 스마트 HUD 어플만 키면 돼요.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50km입니다. 이거 순간순간 이런 거를 비품으로 다 알려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사실 HUD 없으면은 이런 소리 못 듣고 그냥 멍 때리면서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얘가 목소리로 알려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방에 어린이 방화구역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30km입니다. 목소리가 이뻐.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했는데, 아, 정말 선명하게 딱 알려주네. 30k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뭐 50km 그 과속 단속 이런 데나 구간 단속,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랑 주정차 금지 구역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요. 끊김없이 되게 빨라요, 반응이. 사실 이제 막 운전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과속 카메라 막 걸리고 이러면 벌금만 또 한 10몇만 원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요로 하나 사서 앞으로 이제 벌금도 안 나오고 되게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요 같은 경우는 재벌 TV 한정 118,000원, 진짜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요거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핸드폰이 연동 안 되고 언제나 볼 수 있는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좋아. 하지만 나는 얼리어답터야. 나는 괜찮아. 나는 매번 어플을 켜도 괜찮아. 나는 내비게이션이 항상 여기에 떴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또 준비했죠. 또 잠깐 기다려봐요. 이번에는 이제 허드티라는 제품인데, 일단 사이즈 한번 봐봐요. 장난 아니지. 사이즈가 일단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게 바로 그때 1세대 티맵 연동 HUD의 완전 개선된 제품으로 2세대, 완전 최신형 제품으로 1세대 단방향 그 제품에서 완전 보완된 이제 2세대 양방향 제품이에요. 완전 최신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것도 간단히 선만 연결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양방향 통신에 가장 최적화된 M콘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냥 티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 어플만 깔아주시면 되고요. M콘 티맵. 얘도 이번에 M콘 어플에 저 뒷면에 달려있는 시리얼 번호 있거든요. 그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제품도 이제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은 앞으로는 블루투스 연결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곧 얘도 아리아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아리아
어디 좀 가죠. 아리야, 롯데타워로 가자. 가방 좀 사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요거 내가 맵을 다 찍어 놓고요. 그냥 이 어플 안 켜도 돼요. 이거 백그라운드로 다 계속 그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어플을 굳이 켜 놓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제가 내비를 찍어 봤는데 내비에서 좌회전 바로 저기도 좌회전 보여요? 요게 그냥 양방향이라서 아예 그 공백이 없네요. 일단 최고 장점은 연동이 너무 잘 돼요. 한 치의 오차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원래 웬만하면 오차가 그래도 살짝씩 있기 마련인데 아예 그런 오차가 없어요. 아버지, 이제는 계기판을 보고 다니지 마세요. 앞만 보면 돼요. 그리고 제 차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잘 보여요. 우리 GV80보다도 잘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두 개를 같이 켜놓고 달리고 있는데 사실 요 맵을 안 봐도 돼요. 요 맵에서 그냥 소리만 듣고 저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바라보면 되니까 이게 이제 2세대 최신형이라 그런지 또 일단 반응이 빠르니까 버벅거림 없이 너무 좋네. 조금만 부지런하다면은 오히려 또 이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핸드폰 건드리기도 싫어. 난 주머니에서 빼기도 싫어 한다면 아까 그 S워드. 나는 내비를 찍고 항상 요 앞만 보고 달릴 거야. 나는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렇다면은 허드 T. 뭐야, 엄마야 아빠야 부르는 거야? 그리고 지금이야 또 선명하지만 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디스플레이는 완전 이제 최신형이어가지고 어둡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우박이 치거나 옆에서 잔소리를 하거나 굉장히 좋은 선명도를 보여줍니다. 아, 지금 하늘에 천둥번개 한번 안 치나? 어쨌든 그 정도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현해냈고요. 그리고 한낮에 햇빛이 쨍쨍 칠 때도 진짜 잘 보여요. 내 차 아우디 같은 경우도 차 안에 내장된 내비게이션을 절대 안 쓰거든요. 네, 저도 요 허드티나 티맵 이런 것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여기에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요거를 따로 달아놓으면은 요 앞만 보고 이제 달릴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얼마나? 요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인터넷 파는 가격이 한 13만원? 뭐 14만원 이런데 이것도 재벌 TV 또 한정 109,000원. S워드보다 싸네 이거는. 아까 전에 그 핸드폰 연동이 필요 없는 S워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GPS가 내장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올라가요. 그리고 얘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연동형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 재벌 TV 들어와서 여기 고정 댓글란이나 설명란 보면은 구매 링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신형 필요하신 분들 많이 애용을 해주세요.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잖아. 또 항상 최신형으로 가야지. 비록 광고기는 한데 좀 괜찮은 제품 광고할 때는 좀 기분이 좋기는 해. 왜냐면 실제로도 이거 나도 쓰고 싶다 이런 제품이니까. 사실 광고에 또 나도 쓰고 싶다라는 제품을 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요 제품은 진짜 좀 강추해요. 송피드라도 요 정도 가격이라면은 살 것 같지? 전 살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요 위에 주정차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떠 있고 2.2km 직진하세요. 지금 이게 카메라로 봐서 조금 덜 선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선명해요. 자, 50km 구간입니다. 조심하시고 요 앞에서 유리에서 이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니까 정말 이제 계기판 없애도 되겠는데? 유턴입니다. 완전 그냥 완전히 U자로 꺾어버리네. 그냥 확 시원하게. 휴대폰 연동이나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요 S워드 그리고 나는 꼭 내비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보고 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허드T. 가격은 요게 이제 118,000원, 요게 109,000원. 오직 재벌TV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어가지고 이건 진짜 여러분들한테 좀 강추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 댓글과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기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꼭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요걸로 하신대요. 절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지 않겠다는 이 의지. 아버지께는 이 S워드를 달아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신형 만도. 예. Yeah.